나라 옛 이야기. 도깨비 감투.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갓을 만들어 파는 갓장이었어요. 에그, 내 신세야. 맛난 것 한번 못 먹어보고 갓만 만들다 늙어 죽겠구나. 이젠 갓만 봐도 지겹다, 지겨워! 갓장이 할아버지는 옆에 쌓아둔 갓을 방바닥에 내팽겨쳤습니다. 그만두면 되지, 뭘 그래! 방 안 가득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뻥! 소리가 났어요. 영감, 부자가 되고 싶소? 그렇다면 오늘 밤 나를 형님으로 모시고 재미있게 해주구려. 갑자기 왕뿔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예? 아, 예. 부자가 된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형님. 도깨비, 형님. 할아버지는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들며 춤을 추었어요. 양감 엉덩이는 빙글빙글 잘도 돌아가는구만. 왕뿔 도깨비는 배를 잡고 낄낄 웃어댔습니다. 예서, 영감을 부자로 만들어줄 감투요. 약속대로 여기 있어. 벼랑간 천장에서 감투가 뚝 떨어졌어요. 형님, 도깨비님, 거짓말도 참 잘하시오. 이 감투로 어떻게 부자가 된단 말이오? 금덩어리도 아닌데. 할아버지는 볼멘 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왕뿔 도깨비는 감투만 던져주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허참, 요상한 일이네. 어디 한번 써볼까? 할아버지는 검은 감투를 썼습니다. 그때 마침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할멈, 어서 들어와 봐요. 아이고머니라, 이게 무슨 소리야? 분명 영감 목소리인데.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여보 임자, 나 여기 있어. 아이고, 영감. 어째 목소리만 들리오? 내 눈에는 통 안 보이는구려. 할머니는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맞다. 바로 이 감투 자문이구나. 할아버지는 감투를 벗었습니다. 도깨비야! 귀신이야! 할머니는 놀라서 뒤로 벌렁 넘어졌어요. 할멈, 정신 차려요! 왕뿔 도깨비 웃겨주고 얻은 감투야! 이 감투만 있으면 우린 벼락 부자가 될 수 있어! 할아버지는 도깨비 감투를 어루만지며 좋아했답니다. 영감... 영감, 지금 도깨비한테 단단히 홀렸구먼요. 그 흉측한 감투 내다 버리든가, 왕뿔인지 개뿔인지 하는 도깨비 다시 줘버리시구려. 할머니는 고개를 내저었어요. 오늘은 장날입니다. 할멈, 자루 좀 가져오구려. 영감, 자루는 어디다 쓰려고 그러시오? 도깨비 감투 쓰고 나쁜 짓 하려고 그러지요? 할머니는 톡 쏘아댔습니다. 잔소리 말고 빨리 가져오기나 해요. 할아버지는 커다란 자루를 등에 메고 도깨비 감투를 썼어요.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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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심 사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삽니다. 어허, 벌써 배가 고픈걸? 할아버지는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먼저 먹어야겠어. 냠냠, 쩝쩝. 할아버지는 손님이 시켜놓은 해장국과 술을 슬쩍 가로챘어요. 귀신이야! 귀신! 아, 난 숟가락도 들지 않았는데! 봐요! 손님은 빈 그릇과 술병을 가리키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이제 슬슬 나가볼까? 할아버지는 비단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돈괴가 어디냐? 옳거니 저기 꼭꼭 숨겨놨구나. 할아버지는 비단천을 걷고 돈괴를 찾아냈어요. 할아버지는 돈괴와 비단을 자루 속에 넣었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돈괴가 없어졌다! 도둑 잡아라! 이번에는 생선 가게로 왔습니다. 짭짤한 굴비가 먹고 싶구나. 할아버지는 돈과 굴비를 자루 속에 넣었어요. 에, 에, 도둑이야!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라, 마이고! 생선 가게 주인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싱글벙글했어요. 도깨비 감추가 최고야! 할아버지는 날이 저물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아, 오늘은 담배 맛도 최고로 좋구나. 왕불 도깨비님, 아니 도깨비 형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담뱃대를 입에 문 채 도깨비 감투에 대고 꾸벅 절을 했어요. 아이쿠, 큰일 날 뻔했구나. 불똥이 튄 감투에는 작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할머니가 파란 헝겊을 대고 구멍을 꿰매주었어요. 다음 장날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파란 헝겊을 댄 도깨비 감투를 쓰고 장터로 나갔지요. 아니 저 노랑이 영감, 그동안 날 괄시하고 못살게 구렸겠다. 할아버지는 장에서 윗마을 구두쇠 영감을 만났어요. 구두쇠야, 네 손에 있는 음식은 내가 갖고 가봐. 할아버지는 음식 꾸러미를 빼앗아 자루 속에 넣었습니다. 아이고, 도깨비가 나타났어. 파란 물을 켠 도깨비여, 도깨비가 내 음식을 빼앗아 갔어. 구두쇠 영감은 날아다니는 파란 천을 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맞아, 모든 게 다 저 도깨비 짓이었어. 우리 도깨비를 잡읍시다. 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다 몽둥이를 들고 날아다니는 파란 헝겊을 쫓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람들 눈에 파란 헝겊 조각이 보이는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도깨비야, 어제 몽둥이만 좀 봐라, 나쁜 놈! 몸집이 큰 쌀가게 주인이 몽둥이로 파란 헝겊을 후려쳤어요. 아이쿠 머리야, 머리통 깨지네. 아이고. 할아버지는 커다란 혹을 두 손으로 감싸고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감, 이게 무슨 날벼락이요? 할머니는 주먹만큼 부푼 혹을 호호 불어주었어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영감, 제발 옛날처럼 가시나 만들면서 마음 편히 삽시다. 감투가 사람 잡겠어요. 내 이놈의 감투를. 에잇. 할머니는 도깨비 감투를 아궁이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감투는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타들어갔답니다.